안녕하세요. 릴리스 가든입니다. 오늘은 시중에 나와 있는 무지 캔버스백에 귀여운 디자인을 더한 여름 에코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 번씩은 저랑 같이 배웠던 스티치를 이용할 건데요. 헤비체인 스티치로 플립플랍을 만들고 코디드 디테치드 버튼홀 스티치로 파나마 아이슬, 레이지드 스템 스티치로 아이스크림을 수놓아 보겠습니다. 아무 무늬가 없는 무지 캔버스 백을 준비합니다. 도안을 원단에 옮겨주세요. 첫 번째로 챙이 넓은 파나마햇을 만들어 볼 건데요. 머리 부분은 코디드 디태치드 버튼홀 스티치를 해주고 챙 부분은 레이즈드 스템 스티치를 해주겠습니다. 먼저 동그라미는 2mm 간격으로 백스티치 해줍니다. 캔버스백의 입구를 통해 수를 놓아야 하기 때문에 도안이 위아래가 바뀌는데요. 중간중간 디자인을 확인하고 또 주의해서 스티치해 보겠습니다. 맨 윗줄 4개의 백스티치가 기준선이 될 건데요. 먼저 1번 스티치 왼쪽에서 바늘을 빼내어 줍니다. 바늘을 2번 스티치 위에서 아래로 넣고 왼쪽 실 위로 빼내어 줍니다. 바늘을 3번 스티치 위에서 아래로 넣고 왼쪽 실 위로 빼내어 줍니다. 두 개의 코디드 디태치드 버튼홀 스티치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번엔 바늘을 4번 스티치 아래에서 위로 넣고 옆 스티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바늘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 왼쪽 스티치까지 통과시켜 실선을 만들어줍니다. 다시 첫 번째 코에 바늘을 위에서 아래로 넣어줄 때 실선까지 같이 통과시켜 왼쪽 실 위로 빼내어줍니다. 두 번째 코도 마찬가지로 함께 걸어줍니다. 이렇게 한 단씩 내려갈수록 실을 걸어주는 코수도 한 개씩 늘어나는데요. 첫 번째 단이 2개, 두 번째 단이 3개, 네 번째 단이 5개가 됩니다. 원의 절반까지 내려오면 한 꽃씩 줄여서 실을 걸어줍니다. 마지막 단을 남겨두고 스티치를 살짝 들어 올려 방울솜을 넣어줍니다. 다시 코디드 디태치드 버튼홀 스티치를 마무리합니다. 부분은
레이즈드 스템 스티치를 이용해서 만들어주겠습니다. 동그라미를 기준으로 기둥 16개를 스트레이트 스티치로 만들어주세요. 바늘을 가운데 시작점에서 빼내어줍니다. 실을 옆에 있는 기둥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통과시켜 감아나갑니다. 면이 채워질 때까지 계속 감아주세요. 다 채워지면 실을 마지막 기둥 오른쪽 아래로 빼내어 매듭 지어줍니다. 두 번째로 헤비 체인 스티치로 플립플랍을 만들겠습니다. 위쪽 끝에서 바늘을 빼내어줍니다. 스트레이트 스티치로 1mm 정도 내려와 바늘을 넣어줍니다. 3mm 내려와 바늘을 빼내어준 뒤 위쪽 스티치를 통과시켜 바늘이 나온 자리에 다시 바늘을 넣어줍니다. 또 3mm 내려와 바늘을 빼내어준 뒤 위쪽 스티치를 통과시켜 바늘이 나온 자리에 바늘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고리에 고리를 이어서 끝까지 내려옵니다. 그리고 플립플랍의 면을 차례로 채워줍니다. 면을 다 채웠으면 사이즈 2mm의 비즈를 26개에서 27개 정도 실에 꿰어 도안에 표시된 위치에 고정해줍니다. 가운데를 나눠서 스트레이트 스티치를 한 번 더 해줍니다. 세 번째로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이스크림 콘도 레이즈드 스템 스티치를 해줄 건데요. 먼저 기둥 9개를 스트레이트 스티치로 세워줍니다. 왼쪽에서 바늘을 빼내어 바로 옆 기둥을 감싸면서 실을 감아 나갑니다. 줄이 끝나면 바늘을 원단 아래로 넣어줍니다. 다시 왼쪽에서 바늘을 빼내어 계속해서 기둥에 실을 통과시켜 감아 나갑니다. 아이스크림을 실털이를 만들어서 고정해 줄 건데요. 6가닥의 실 120cm를 잘라 반으로 접어줍니다. 고리를 돌리면 실이 꽈배기 모양으로 꼬아지는데 80회 정도 꼬우면 실을 다시 반으로 접어줍니다. 꽈배기 모양이 풀리지 않게 끝을 매듭 지어줍니다. 동그라미 중심에 실털이를 고정시켜줍니다. 실타래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가며 고정해줍니다.
비즈가 있다면 달아주시고 없다면 조금 진한 실로 러닝 스티치를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모자에 리본도 달아줄 건데요. 긴 리본 실이 옆에 술을 놓을 때 걸릴 수 있으니까 제일 마지막에 달아줍니다. 열 가닥의 실을 모자 위에 두고 원을 따라 카우칭 스티치를 해줍니다. 카우칭 스티치가 끝나면 리본을 만들어주고 리본이 풀리지 않게 다시 리본 위로 카우칭 스티치를 해줍니다. 레터링도 카우칭 스티치를 해주겠습니다. 여섯 가닥의 실을 원단위로 빼내어줍니다. 글자를 따라가며 4에서 5mm씩 띄어 두 가닥의 실로 카우칭해줍니다. 글자가 끝나면 굵은 실을 원단 아래로 빼내어줍니다. 카우칭 스티치는 한 번에 바늘이 두 개가 움직이니까 실이 꼬이지 않게 항시 다른 바늘은 원단 위에 올려둡니다. 이렇게 여름 에코백이 완성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여름 필수품으로만 자수를 놓아보았는데요. 이 디자인을 이용해서 에코백에도, 티셔츠에도, 어디에도 적용해서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릴리스 가든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